반갑습니다. 이영한입니다. 오늘은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너라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앞에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은요. 전광훈 목사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님이 몸 상태가 그리 막 이렇게 정상인들처럼 좋지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7시간의 수술을 3번 마치시고 병원에서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회복이 조금 돼서 본 교회로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끼어서 밤 9시마다 모여서 계속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목사님이 거의 팔이 움직이시지 않았는데 한요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요만큼씩.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팔이 이제는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있는 어떤 수술이셔가지고 걷다가 쇠를 딱 박아 놓으셨는데 신경을 잘못 건드렸던 건지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른팔도 자유자재로 칠판에다가 말씀을 써가시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 수술한 그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세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만들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건강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규재 주필이 말하는 전광훈 목사는 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도입부는 정규재 주필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후에 말미에 전광훈 목사님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그 영상도 이 영상 말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걸음걸이가요, 일반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걷는 것도 많이 힘드시고요. 그리고 국민대회 때그 연단이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도요, 꼭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수행을 해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전광훈 목사님 건강을 걱정하고 또 안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건강을 또 물으실 분들에게 제가 한꺼번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영상 함께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